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7월 19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 조철의 진검다리 UCC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경마 채널로 옮긴다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UCC는 이제 오늘부터 아마 조철 스타일로 찾아가시면 조철 스타일에 아마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장기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휴장기로 들어가는데요. 뭐 야간 경마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간 경마 때 지난주 지난주 배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철도 몇 개 좀 잡기는 잡았는데 많이 부족했고 아무튼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조철 스타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멋지게 한구라 좀 안겨드려야 조철도 좀 가오가 살고 휴가를 좀 멋지게들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 기대들 하시고 자 이번 주 역시도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주말 한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승부처 뒤에 이 CG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분들은 아직 그 우리 조철의 진검다리 UCC를 못 봤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 오늘 진검다리 UCC 올리기 전에 조금 사용설명서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방송입니다. 조철의 금요경마, 토요경마, 일요경마 승부처 직접 조철의 돈이 배팅이 되는 조철의 마본을 가지고 조철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배팅이 들어가는 그런 마본이 됐기 때문에 뭐 어느 마본 하나 버릴 마본이 없는 그런 마본입니다. 조철이 예측권 5장, 10장, 20장 하는 말씀이 뭐 여타 다른 예상하는 친구들처럼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직접 배팅에 들어가는 그런 마본들이기 때문에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심혈이 기울여진 그런 마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예상가들도 아무도 책임져주는 예상가 없습니다. 예상가들의 예상 스타일이 뭐 저배당 위주, 고배당 위주 많지만 적중을 위한 광고를 위한 예상은 하질 않는 것이 조철의 어떤 예상의 모토고 저배당이든 고배당이든 조철의 씩씩하게 같이 배팅이 들어가는 실전 배팅 마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항상 어느 예상가든지 100%는 없고 예상가가 신은 없습니다. 단지 그 예상가의 어떤 일주일 동안 공부한 그런 눈을 믿고 촉을 믿고 이 예상가의 예상을 참고하시는 걸로 해야지 예상가가 1번 2번 자신 있다 한 방 때리자 거기다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때려놓고 비적중시에 책임질 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본하고 잘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팅에서 돈을 따면
이 예상가의 마번이 좋아서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잘해서 딴 거다. 만약에 돈을 잃으면 예상가의 마번이 안 좋아서 잃은 거보다 내가 배팅을 못해서 잃은 거다. 돈 따면 내가 잘해서 딴 거고 잃어도 내가 못해서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조철뿐만이 아니고 어느 예상가든지 이놈 믿고 배팅했다가 내가 패가 망신했다. 너 믿고 예상하다가 예상 마번 들어가다가 개털됐다. 배팅하다가 이런 후회나 원망하실 분들은 대한민국 예상가 아무도 믿을 놈 없습니다. 혼자 하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상가들의 문자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맹신하지 않고 참고하는 선에서 참고를 하시되 단 조철이 여러분들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죽던 살던 조철의 마번 가지고 배팅이 들어가는 그런 마번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께 꼭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같이 먹고 같이 죽고 하는 실전 배팅 마번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밑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는 분들 조철의 직통번호 나와 있죠. 하단에 거기다 문자 입금을 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십시오. 하루에 2만원이고 금토일이면 3일이면 5만원입니다. 하루 2만원, 이틀이면 4만원, 3일이면 5만원. 조철의 직통번호에 신청자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계좌는 농협 화진영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고요. ARS 번호는 060-607-9994 하시면 되고 SMS 전화로 신청하실 분들은 1877-1135 자 뭐 편리함과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되겠고 자 특히 ARS 팬 여러분들께 이 조철의 유튜브 팬 여러분들은 또 아직 ARS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마감 한 8분 전에서 9분 전에 접속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철의 ARS는 항상 1분 30초 이상 넘어가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2분 안에 짧게 끝내기 때문에 예상 시간 질질 끌고 그런 예상 아니죠. 그래서 마감 시간에 쫓기는 그런 ARS 현장 예상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전경주가 나오면 전경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일찍 접속을 하면 그랬을 때 요금이 더블로 과금이 되는 거 아니냐 가끔 그런 문의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으나 50초 접속한 후에 50초까지는 요금 과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2경주 들으려고 했는데 전에 1경주가 나오면 50초 들고 있을 일 없잖아요. 그 전에 끊는 거는 50초 전에 끊는 거는 요금 과금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 보통 10분 전이나 9분 전까지 입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분 전쯤에 접속해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 뭐 8분 전에 들으셔도 되고 예상이 이렇게 현장 예상, ARS 예상이 길질 않기 때문에 8분 전에 들어도 조철의 ARS는 충분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당일날, 경주 당일날 1경주 시작 전이 가장 혼잡합니다. 뭐 한 5분 전, 10분 전, 30분 전 요때 우두두둑 막 밀려 들어오시는데 신청이 조금만 시간을 일찍 땡겨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운영자가 좀 일하는데 좀 편의를 좀 봐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예, 요즘에는 이제 뭐 하루 전에도 입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셔도 되고 그러면 바로 확인 문자가 날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1경주 전에 막 우리들도 바쁘니까 가능하면 적어도 한 한두 시간 전에 입금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0월 19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조철 스타일 유튜브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2, 5, 6, 9 승부처고요. 제주는 3경주와 5경주가 승부처입니다. 그 중에 세게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 빨간색이죠. 6경주와 9경주 부산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도 뭐 줄줄줄 줄적중으로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에 이어 2세 마필들 10마들 접전이고요. 자,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기존 마필은 6번마 미사델 하나죠. 1조 백광열이네. 10마 상금 3,400만원짜리입니다. 비싼 경주 10마 경주. 자, 주중에 조철이 이놈이 대가리 조철이 관심마 올려드렸던 2번마 세이브 더 월드가 나왔습니다. 11조 김보경이네. 자, 유현명이가 능검 받고 훈련시켜놓고 준비 잘해놨습니다. 네, 훈련시 모습도 국산 4군의 서미트 투데이라는 상위군 마필하고 딱 맞장을 붙여놨는데 자, 물론 뭐 채찍을 때리고 쫓아가는 그런 걸음이지만 뭐 그래도 근성있는 걸음으로 4군짜리하고 맞다이까고 날아가는 그런 걸음이었다. 능검시 발군의 순발력도 보여줬고 자 안쪽에 1번마 동투자데이도 그렇고 6번마 미시아델도 그렇고 약간의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들이지만 제가 볼 때 2번마 세이브 더 월드가 위험명이 그냥 지지고 나가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단거리 1000m에 인코스 2점까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쌍대가리 한 바퀴 뺑 잡아 돌리는 그림인데 자 요놈에 붙여서 초구 한 방입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첫 경주 첫 승부부터 한번 찍어먹기 적중으로 한방 완장으로 찍어먹고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처라 그랬는데 자 인코스 2점을 하는 1번마 동트자 데이부터 재건받고 나오는 3번마 블루 엠버 그 다음에 5번마 린치핀 6번마 미스 아델 뭐 이런 마필들이요. 1번, 3번, 5번, 6번 자 2번마 세이브 더 월드 놓고 1, 3, 5, 6 4마리인데 자 현장에서 제가 이거 앵간하면 단통입니다. 앵간하면 단통이고 아마 1, 3, 5, 6 4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팔릴건데 때리고 맞히기 2방이면 뭐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방이면 짭짤한 경주고 단통으로 때릴 자신이 있으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2번마 Save the World를 놓고 때리고 받치기 2방이면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승부처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무조건 한방 먹고 들어가자 아, 이런 의미에서 첫 승부로 잡았다. 자 이 경주 조철에 찍어먹기 승부 2번마 Save the World 대가리 놓고 한 구라 찍어먹자. 자 이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 자 연령 오픈이고요. 자 요거 5경주부터 이제 혼전입니다. 첫 승부처는 얌전하게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갔는데 자 두 번째 승부처 5경주 자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기본 마필들 접전이에요. 국산 5군의 1600 중거리인데요. 자 그 와중에 5번마 우라노스데이가 인기 1위입니다. 권승준에서 아들내미 권석원이 태어났다가 안되겠는지 이제 2호 시기로 바꿔놨는데요. 자 이 마필이 권석원이가 3월 24일 최시대가 4월 19일 입상을 하면서 이제 승군을 했는데 승군에서도 매번 착승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4착, 5착.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아마 상대적으로
변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이놈이 제일 낫지 않은가. 아,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제가 뒤에다가 너희들 딱 뒤졌다고 써놨습니다. 5번마 우라노스 제이 이놈을 깨러 갈 놈이 저는 두 마리가 보입니다. 이놈을 깨러 갈 놈이 두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5번마 우라노스 제이는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한방맞건 붙이는 것도 5번마 우라노스 제이에다 붙일 마음이 별로 없다. 조철의 아나짜리 한 마리 또 골라놨기 때문에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갖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중배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뭐 한 마리 또 서비스를 드려야죠. 뭐 좀 불안한 인기마필, 꺼끌이 인기마필 하나는 없냐? 자, 뭐 하나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아마 그 외곽의 11번마 불멸의 마립간이라는 마필도 꾸역꾸역 취급으로 올라오는 거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좀 꿀럭꿀럭 팔릴 것 같은데 자, 11번마 불멸의 마립간 불안한 인기 마필 잡아봐야 이건 착순권이다. 불안한 인기 마필로 지목을 해드리면서 자 이건 현장에서 뭐 별 볼 없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꺾는 마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서비스 팁으로 드리고 자 이번 5경주 달러박스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우라노세이가 아니다. 조천의 달러박스 대가리에 후착 아나짜리 한방 묶어가지고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자 11번 불멸의 마리깐 불안한 인기마필로 서비스 팁 드리면서 자 부산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인데요 국산 5군 1300 별점 B형입니다. 자 오늘 6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5군 13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가 4번마 토암스타입니다. 이놈이 직전 경주에 진겸이가 탔어도 우리가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때려 먹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토암스타 자 승군 좀 맞았는데 저는 이게 과잉기로 보입니다.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려서 먹었고 직전 끝보름 이놈이 그냥 우리가 대가리 먹긴 했습니다만 잘 뛰었다기보다는 같이 뛰었던 놈들이 좀 덜덜했다. 끝걸음도 3파롱 39초 9에 포화줄에 1분 22초 됩니다. 1300 이 정도 못 뛰는 놈 없어요. 자 구차노군 승문전 맞아서 이놈은 부러질 수 있는 인기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강대가리 인기 1위가 팔립니다. 이게 너도나도 지금 전부 토암스타 인기 대가리 잡아놨는데 자 딱 걸렸다. 요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장학감방 시원하게 때려야 되겠네요. 예, 4번마 토암스타 잘해야 바치기다. 주력도 아닙니다. 이거 놈들 인기 대가리인데 조철은 불안한 인기마필로 거꾸로 여러분들께 지목을 해드리면서 자 4번마 토암스타를 깨러갈 우리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짱짱한 놈이 하나 또 숨어있습니다. 자 이놈이 기습으로 찌르고 나가서 선행 갈 수도 있고 약한 상대 만나갖고 이번에 찬스 딱 만났어요. 훈련도 잘 해놨고 기승기수도 뭐 아리까리한 놈 앉아있기 때문에 배당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어요. 상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 4번마 토암산이 아닌 조철이 아나짜리 달러박스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사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걸리면 상한가 또 가는 거죠. 시원하게 상한가방 선물 드릴 테니까 자 아마 휴가비 한번 쏠 것 같아요. 부산 6경주에서 자 조철의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하시고 한구라 멋지게 하시자고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부처, 다음 승부처 이제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부산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구경주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자, 요건 구경주 1800입니다. 2등급에 1800인데 자, 이게 지금 CG가 옮겨가질 않네요. 이게 또 뭐가 또 뻑이 났나 본데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막이 좀 안 나와도 말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산 구경주. 부산 구경주. 자, 일단 선행 가는 놈이 1번 다이나믹 루키, 10번 에이스의 선물. 뭐 이런 마필들인데 1번 다이나믹 루키도 1번 게이트에서 조판이 가능하지만 조금 짧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에이스의 선물은 뭐 기복은 좀 있지만 이군 적응도 했고 부담 중량도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좀 유리합니다. 이런 마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가리 2번마 찬란한 미소가 대가리가 팔리죠. 부산 구경주가.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부산 구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9시. 자, 이거 무조건 문지방 넘어올 때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려봐야죠. 구경주. 자, 이번마 찬란한 미소가 부담 중량이 이제 55kg. 물론 순말 4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거운 그런 부담 중량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최근에 달아왔던 그런 부담 중량보다는 조금 과한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자, 요거 2번마 찬란한 미소를 저는 좀 의심을 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구경주 메인승부. 자, 요것도 오늘 두 번째, 오늘 메인승부 딱 두 개 잡았는데요. 자, 요거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부산 구경주 메인승부 두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 거라 올릴 테니까 부산 구경주 기대해 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 드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뭐 말씀드리는 중에 이게 지금 갑자기 CG가 또 뻑이 나갖고 잘 안 움직이는데, 제주 경마하고 부산 경마하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CG가 이 뒤에 안 바뀌고 있죠. 요거 그냥 NG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손 좀 봐놓고, 제주 3경주하고 5경주인데요 CG가 좀 안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 주고 가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3경주 오늘 승부처입니다. 조철의 제주 승부처 뭐 잘 맞고 있는데, 자, 제주 3경주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혼전인데, 혼전성 접전인데, 자, 2번마 소패왕, 2번마 소패왕, 자, 제주 3경주, 자, 요거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직전 경주 뭐 장성이가 널널하게 때리고 들어왔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인코스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고 심차고 있고 선행 선입 까고 나갈 수 있고, 자, 2번마 소패왕 대가리입니다. 자, 2번마 소패왕 쌍복식 대가리 놓고, 대가리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 자, 2번마 소패왕 놓고 또 지금 3번마 금란지교 이게 대길이 갈 것 같아요. 3번마 금란지교. 그래서 우리 또 이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서비스 팁 하나 드려야죠. 자, 저는 3번마 금란지교를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직전 직직전 3착 3착 계속 3차권 4차권 언저리에서 뭐 문성호, 문현진이, 재웅이 다 탔는데 다 이빠이 때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또 팔리는데 대끼리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이놈을 제껴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또 안압짜리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놈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한방 찍어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3경주 자 찍어먹기 승부
현장 기사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다음 제주 메인입니다. 제주 오경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에 9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 메인입니다. 아, 이거 CG가 안 바뀌어갖고 영 지금 답답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게 지금 기계가 뭔가가 지금 에러가 났나 본데, 오늘 거 요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조청 스타일로 옮기면서 뭐가 좀 기계가 좀 에러가 났나 봐요. 갑자기 중간에 경주고 CG 화면이 안 바뀌었는데 죄송하고요. 자,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메인 승부는. 자, 제주마 4등급 900m고,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야 됩니다. 잘 벌렸는데, 지금 4번마 천진하루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리죠. 문현진이 탄 거. 이게 4월, 5월, 5월 24일 3번 경주 모두 대가리 대가리 2차가 했고, 직전 경주에 경주거리 1000m로 늘어가지고 팔리고는 자빠졌는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또 올대가리 팔린 것 같은데. 자, 4번마 천진하루. 물론 900에서 800에서 1000m로 뛰어서 죽었다. 자, 이번에는 900m 왔다. 어떤 기대 심리로 조금 더 믿어주자, 뭐 이런 예상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가리 팔리는데, 조철이 볼 땐 한번 기가 꺾인 놈이라고 보이고, 직전 경주 원캉 끝걸음이 실망스러운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4번마 천진하루 조철은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한 마리 팁. 이 9번마 공자라는 마필도 이게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이게 아마 4번, 9번이 대길이 갈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4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두 놈이 다 불안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도 최근 3연속 2착인데 전부 이게 취입으로 올라오면서 꾸역꾸역 쥐어짠 그런 걸음입니다. 자, 4번, 9번을 깨러갈 조철의 달러박스 한 마리, 계속 센 놈들 팀에서 뛰어온 요 놈이 지금 숨어있는 아나짜리 대가리짜리인데 얘가 안 팔립니다. 4번, 9번이 인기 1, 2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자, 부산, 아, 제주 오경주는요,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4번, 9번, 대끼리만권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메인 오경주, 4번 천진하루, 9번 공자, 얘네들 깰, 제대로 걸린 하나짜리 한 놈 놓고, 자,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제주 오경주 메인승부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제주 경마 상한가까지 멋지게 한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7월 19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조철 스타일 실전 배팅 UCC 마쳤는데요. 자, 오늘 7월 19일 금요 경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